안녕하세요. AI 드라이브 라이프입니다. 오늘은 눈이 와서 길이 너무 미끄럽고 차선이 잘 안 보이는 자주 다니는 길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촬영을 했는데 감기 때문에 편집이 좀 밀렸어요. 다음에는 밤에 눈길도 편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000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촬영, 편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눈 올 때에는 아직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속도 최대 설정 오프셋 기본 설정이 40%로 되어 있는데 눈 올 때는 0%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 스크롤로 최대 속도를 수동으로 안전을 생각해서 조금씩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눈 올 때도 완벽하게 되는 날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완전 최고이죠. 차선이 전혀 안 보이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미끄러워져도 균형을 잘 잡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버전 업데이트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벌써 버전 12.6.4를 받았어요. 빨리 밤 눈길까지 편집하고 새로운 버전도 편집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아직도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오래가고 기침이 심하네요. 미국에서는 감기에 병원도 잘 안 가는데 이번에는 병원에 가서 항생제도 처방받아서 먹고 있어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눈길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람도 위험한데 FSD가 잘 하겠죠. 얼마나 개선이 되는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좌회전입니다.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데 천천히 잘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잘 좌회전했습니다. 사람처럼 잘하고 있어요. 눈길도 더 많이 훈련을 받으면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눈길에서는 조심해야 하죠. 잘 슈퍼바이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긴장은 많이 되네요. FSD 운전을 하면서 장점이 있는데 핸드크림을 자유롭게 바를 수가 있고 핸들을 안 잡기 때문에 핸드크림이 차에 묻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도로가 많이 미끄럽지만 빨간 신호의 테슬라 자율주행은 평소보다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정지 신호에 잘 멈추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눈을 많이 치워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황색불로 바뀌고 있어서 애매한 상황인데 테슬라 자율주행은 잘 판단하고 지나갔습니다. 잘했어요. 저는 중간에 황색불이 바뀌고 있을 때 가끔 선택 장애가 있는데 테슬라 자율주행에 맡기니 좀 편해요. 근데 가끔 마음에 안 드는 곳도 있어요. 이렇게 눈길에 간격이 없는데 막 들어오면 위험합니다. 혼자만 사고 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조심하세요. 그래도 테슬라는 간격을 잘 유지하면서 잘 멈추고 있습니다. 교차로에는 눈이 쌓여 있어서 더 미끄러운데 차가 살짝 흔들렸지만 균형을 잘 잡고 지나갔습니다. 균형을 잘 잡죠? 그리고 테슬라는 차가 좀 무거운 편이라서 밀리지 않고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빨간불에 천천히 멈추고 있는데 미끄럽지만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눈길에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눈길에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계속 다른 차선 쪽으로 가까이 이동하고 있고 뒤쪽에서 차가 오고 있어서 제가 개입했어요. 조금 있으면 다시 차선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지만 눈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어서 제가 개입을 하였습니다.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눈이 없는 곳으로 가면 좋은데 테슬라는 계속 차선을 가상으로 그려서 중간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 더 좋아지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빠르게 보고 있는데 눈이 많고 차선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끔 불안할 때는 핸들을 잡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눈길에서는 안전이 최고죠. 안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눈을 많이 치워서 다행이네요.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오는 도시라서 눈이 오면 빨리빨리 치우는데 오늘처럼 눈이 계속 오는 날에는 눈을 치워도 계속 쌓여서 길이 미끄러워요. 최대한 차선을 안 바꾸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우측 차선으로 천천히 조심하면서 차선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끄럽지만 차선 변경 잘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우측 차선으로 다시 변경하고 빨간 불에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우회전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고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판단을 잘 했습니다. 바닥에 눈이 있어서 장애물로 인식하고 살짝 멈칫한 뒤 피했습니다. 잘했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제 여기는 좌회전입니다. 아직 조금 눈이 있고 약간 미끄러워서 조심스럽게 좌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잘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우회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회전하면 목적지 도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회전입니다. 작은 도로로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우회전입니다.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어요. 잘 했습니다. 지금까지 개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입한 거 빼면 거의 개입 안 하고 도착했습니다. 이제 눈길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See you!